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보는데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찬양을 하나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다니는데 너무 좋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실은 저도 이 찬양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 찬양 너무 좋다 싶은 찬양들은요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옮긴 찬양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은 아마 최근 10년에 만들어진 찬양 중에서도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20년 후까지 갈 찬양인데 그 찬양 같은 경우도 실은 로마서 8장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사실 Love Never Fails도 실은 성경 두 가지를 모은 찬양이에요.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2장이 또 나오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저희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노래를 합한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합했으니까 그냥 구약만으로 갔으면 뭐라 그럴까 좀 책망하는 노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의 원제가 Love Never Fails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다 원제는 Love Never Fails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언제나 이 작사자를 제가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했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Love Never Fails.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느낀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는 노래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6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래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8월 1일부터 쓰는 손으로 묵상도 또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성도님께서 자기는 원래 오고 가면서 가요를 주로 들었대요. 가요를 주로 들었는데 실은 찬양을 듣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가요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니면서 주로 뭘 들으냐면 이렇게 좀 장거리를 다니면 전 주로 목사님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강의도 다 기독교적인 강의들인데 예전에는 찬양을 참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다니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요 차트 가장 많이 듣는 음악 그런 것처럼 실은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좀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혹시 휴가 가거나 그러신 분 계시면 오고 가면서 찬양을 한두 곡이라도 들으시면 좀 아니면 더 많은 곡들도 좋고요. 들으시면 오고 가는 중에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찬양을 통해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이 시편을 계속하는 이유가 요즘에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 이게 너무 좋다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연극을 좀 미친 척하고 되게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1년에 연극을 한 50편씩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지 않으시죠, 그죠? 평생에 50편이 아니라 10편도 안 본 분들 많을 텐데 연극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광극동에 있으면 한 3분의 1은 공짜로 보고요. 3분의 1은 반값에 보고 이제 뭐 그러고 보고 다녔는데 근데 제가 광극동에 들어간 이유가 너무너무 좋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같이 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극은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광극동호회 시사부 한 2년을 했었는데 시편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막 뭐 공유도 하고 이제 그러긴 중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손으로 쓸 본문이 시편 145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이 시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5편도 다윗의 노래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실은 근데 제가 지난주도 찬송가의 작사자 막 이야기하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쓴 건 아는데 다윗이 언제 썼는지는 실은 나오진 않아요.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어떤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있을 때인데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읽다 보면 아 그냥 다윗이 왜 이 노래를 만들어진지 좀 느껴져요. 게다가 이 145편 1절이 꽤 유명한 찬양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노래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찬양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걸로는 잘 안 와닿으시죠. 이거를
개역 성경으로 좀 보면 조금 쉬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 딱 보니까 뭔지 알겠죠? 오늘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찬양인데 이따가도 한번 불러볼 거니까 되게 짧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완전히 똑같아요. 아까 그 가사랑 좀 낮춰서 같이 불러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되게 짧은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밴드 안 들어오신 밴드에 꼭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좀 장문의 스팸 메일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요즘엔 안 하는 이유가 예배도 그렇고 다 밴드에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오늘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거기 이제 문자 안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노래를 검색을 좀 해봐요.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근데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데 다른 찬양들도 실은 댓글이 많긴 한데 이 찬양은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댓글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게 제일 많았어요. 도와주세요가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밑에 되게 많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눈물 주체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 쭉 가도 제일 많은 건 도와주세요예요. 사실 되게 짧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짧은 찬양인데 도와주세요라는 찬양,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까요? 가사 때문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안 돼요. 근데 찬양이라는 게참 좋은 게 가요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가요를 들으면 그 노래를 함께 들었던 옛 연인이, 저는 아니고요. 혹은 그때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이렇게 그 눈이 내리는 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노래하면 정말 옛날 분들이신데 하얀 눈이 온다고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 끄덕거리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들으면서 눈을 봤거든요. 초등학교 왕학 때니까 연인이랑은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 찬양도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진 게 90년대예요. 90년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노래를 왜 썼을까? 근데 실은 이 노래가 재밌는 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목사가 이 말하기 부끄럽다는 얘기 제가 히브리어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헬라어까지는 좀 이게 해석도 되고 하는데 히브리어 좀 어려워요. 근데 게다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알렛 베트 기멜 뭐 이렇게 되는데 좀 신기한 거는 알파베타 감마랑 좀 비슷하죠. 알파 베타 감마 알렛 베트 기멜 이렇게 돼서 모두 22개의 히브리어가 있고 요트라는 거 자체가 Y예요. 그래서 약간 중모음 같은 중자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모두 21절까지 있거든요. 시편 145편이. 근데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을 쭉쓴 거예요. 왼쪽에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써야겠네. 오른쪽부터 쓰니까 쭉 써놓고 나서 그 알파벳을 갖고 한 자씩 쭉한 줄씩 써나간 게이 시편 145편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아마 다윗이 시를 쓰려고 딱 앉아서 먼저 이제 알이어 뭐야? 알렙이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아마 다윗은 찬양을 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고민했겠죠. 그 문제입니다. 이 시편 145편 1절에서 처음에 첫 단어로 쓴게 뭘까요? 첫 단어로 쓴 게. 맞아, 맞아. 나의 임금.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이름을 영원히
성숙합니다. 일단 뒤쪽은 아니겠죠? 앞일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높이며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게 원래 알렙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데 격변화가 되면서 알렙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다. 근데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겠죠? 하나님은 더 높아질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게다가 이 높이라는 단어가 뭐 올리다라, 뭐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은데 올리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죠? 또 칭찬하다는 단어도 있는데, 실은 저희가 하나님 칭찬하기엔 너무 저희가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게 또 다른 뜻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 뜻으로는 되겠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 하나님 칭찬은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 여러분 혹시 언제 뭘 자랑해 본적 있으세요? 어제, 애기들 여름에 시키는 게 젤리 슈즈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 젖어도 되는. 근데, 작년에 사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꾸 신 발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안이 엄마가 사목사님이 이제 신발 하나 주문을 해서 어제 도착을 했어요. 요거였는데. 귀엽죠? 저기 봄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저게 딸기 냄새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요. 제가 아침에 은지 선생님한테 딸기, 뭐지, 캔디 향 난다 그랬더니 발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애가 좋았나 봐요. 딱 신었는데,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로보카 폴리라고 하는 경찰차 닮은 로봇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장난치니까 이제 장난 중에 그랬어요. 로보카 폴리 이렇게 들고 얘기한 거죠. 지안아, 신발 너무 예쁘다. 누구 거야? 지안이 거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지안이가 저를 바라보니 다른 인형을 막 이렇게 해요. 그거 갖고 놀란 얘기거든요.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 신발을 막 가르쳐요. 다시 물었어요. 지안아, 신발 너무 이쁘다. 누가 사줬어? 엄마. 또 다른 인형을 막 가르쳐요. 한 10개의 인형이 그냥 지한테 물은 거예요. 신발 너무 이쁘다고. 왜 그랬을까요? 지랑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둘밖에 없는데 인형들이 많으니 그 모두 인형 하나하나에게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는 실은 한올교회를 자랑을 많이 해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올려요. 근데 이걸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웃어요? 왜 웃죠? 근데 새벽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은 제가 멀리 집회 가서도요. 새벽에 이걸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요. 이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엄세호 목사님 우리 전도사 설교를 좀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교회 이 제가 설교하는 거는 많이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가 공유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수요일 날에 좀 늦게 놀랐어요.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있다가 5시 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컴퓨터 켜주세요라고 하고 있다가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있다가 깼는데 다 45분인가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5시 45분부터 녹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한올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또 실은 좀 이따가도 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 이제 지난주에 성경학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사진에도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찬양하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더 자랑하고 싶었냐면 여기 까만 옷 입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한 명도 빠짐없이 한올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이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처음 혹은 뭐 대환이야 뭐 여기서 자랐으니까 그죠? 여기서 자라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학교 못 해본 그 대환이 빼고는 한 명도 한 번도 못 해본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또 이런 일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한올 가족 제가 뭐다 알진 못하죠. 근데 정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좀더 고민을 한 거예요. 뭘 자랑할까? 근데 한분한분 자랑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겨우 오는데요. 실은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듣는다는 그 성도님도 실은 뭐 주일날 못 오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 주일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올교회만큼 다는 아니지만 평일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교회가 한올교회예요. 심지어는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나 어디 계셔도 가끔 가다 저볼 때 있으세요. 되게 당황되실 거예요. 딴 데서도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자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올교회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다면 다윗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실은 제가 한올교회 가족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이 알렙이란 단어 하나를 놓고 아 그래 하나님을 생각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건 높이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이 성축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실은 여기 가장 중요한 실은 주어가 빠진 거예요.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낼 때 하나님은 땡땡땡이다에 좀 묵상하며 와달라 그랬거든요. 뭐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다? 뭐다? 또 크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 누구라고 불러요? 임금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임금님이란 단어가 실은 준비하면서 좀 어색한 거예요. 보통 임금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왕이라고 많이 불러요?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똑같은 단어를 세번역에서 번역할 때 임금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왕이라고 번역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언제만 임금님이라고 번역했냐면요. 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다 임금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왕이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다윗 왕에게 와서 일을 얻다. 임금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곳에 오실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극존칭을 쓰세요? 가끔 이름도 쓰죠. 누가? 뭐 이러면서 참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죠 누가? 심지어는 성도 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만약에.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뭐 대통령님? 각하란 말은 이제 안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니까 대통령님? 아니면 대통령께서라고 하겠죠. 눈앞에 있을 땐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 그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앞에 만약에 왕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임금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황송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와 이곳에 나를 찾아오시다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임금님이라는 것도 실은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게더 와닿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할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시죠? 저희가요 어느 순간인가 너무 흔하게 쓰는 말들이 진짜 흔하게 쓰다 보니까 알맹이 없이 말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러면 다윗이 생각한 임금님, 하나님 임금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 임금님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은혜롭다는 거고요. 자비롭다는 거고요. 인자하심이 크세요. 거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잘안 내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심지어는 모든 만물을 은혜로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 그대로 자비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이상했던 게, 참 이상하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가? 왜냐면 가끔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화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욱하고 화내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전 지금 좀 고민을 해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미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요, 저희 어릴 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많았어요. 모든 교회에 사랑의 하나님 붙였고, 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디스러브 막 그 스티커 이거 뺐지 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사에 나온 거 기독교 검색해보면 이런 거 떠요. 난민법을 반대하는데 기독교인들이 70만 명이 서명을 했다 막 이런 게 자꾸 올라와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많이 지금 포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어색한 건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실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교회도 있지만 백인교회, 흑인교회, 아니 적어도 한인교회는 달라요. 한인교회는 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끼리 모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백인, 흑인은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어? 너 왜 우리 교회 왔어? 라는 문화가 지금도 40년 된 법으로 존재했다고요. 심지어요, 1930년대에요. 미국은 그래도 나중에 만들어진 나라니까 유럽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의 한 나라에서요, 실제로 모든 교회 연합이 모여서 이런 걸 발표를 해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우리 민족만 교회 다니자. 다른 민족들은 교회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아시죠? 유럽은 경계선이 없는 나라예요. 다 그냥 큰 대륙 안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저기, 이렇게 넘어가면, 심지어는 요즘은 뭐, 그냥 같이 유럽 연합으로 있으니까, 한 번만, 뭐죠? 하고 들어가면, 뭐 엮어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냥 다니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 곳인데, 1933년에 100년도 안 됐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교회 따로 만들어라. 목사들도 다 따로 세워라. 그리고 독일 민족만. 말해버렸네요. 독일이에요. 아이씨. 독일, 앞에 독일이 보이니까 자꾸 말해버렸어요. 독일이란 나라에서요, 독일이란 나라에서 실제로 모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 한기총보다 더 큰 정도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독일 민족만 만들고 다른 나라 사람 다 내보내자. 유대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 다 포함해요. 다 나가라. 이유는 있었어요. 아시죠?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에요. 엄청난 배상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은 그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다 끌어서 자기네가 망친 나라들한테, 실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한테 돈을 줘야만 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고요. 그 가운데서 야, 이런 거죠. 정말 나라가 파산 위기에 가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 우리 독일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좀 살리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했을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이름, 히틀러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끔 착각을 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히틀러가 따라가자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독일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니에요. 독일 교회가 먼저 결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당선이 됩니다. 히틀러 가장 힘있게 민 게 독일 교회였어요. 독일을 위한 교회를 만든 거죠.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거의 여러분 그 분명히 유대인, 유대교 말고요, 유대인들 중에 이미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 목사님들에게서 목사직을 파면을 시킵니다. 너는 뭐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닌데 넌 목사 될 수 없다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다 뺏어서 우리 배상금으로 대신 내자. 사람들이 와,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고 박수를 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구약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분명히 다윗도 좀 이따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얘기해요. 하지만 넘어지고 짓눌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 붙들어주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만드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들을 주신다. 이건 신구약에 공통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왜냐면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말이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있고 하나는 나 싫다고 나가서 밖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여요? 나가 있는 자식이에요. 속상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니까. 기회만 되면 뭐가라도 보내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약 10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 싫어. 심지어는 바울처럼 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거였구나.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 안에 고백교회라는 게 생깁니다. 독일어요. 밑에 있는 게. 고백교회라는 게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1933년에 그 선언이 나온 다음에 1934년에 바르메 선언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모여서 합니다. 첫 번째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2랑 성경 말씀도 쭉 읽을까요? 준비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성경 말씀을 써놓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독일인들만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언했던 교회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선언을 칼 바르트라는 사람, 나중에 제가 좀 몇 번 더 말씀해요. 요즘 칼 바르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루터다움으로 칼 바르트 얘기를 좀 할 건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요 이걸 기초를 지었거든요. 이걸부터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고요,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장 주장한 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직 말, 오직 성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뭐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만 보고 다 가면 어떡하냐,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바르트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라고 비평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은 실제로도 뭐 자유주의에 반대된 신정통주의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라는 분들은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자유주의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좀 우리가 좀 억울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사하니까 생각나는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루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솔라 피데사, 솔라가 오직이거든요. 다섯 가지 오직을 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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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 다섯 가지 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요, 제가 바르트를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만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냐면 무엇 무엇이 아닌,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 라고 말했던, 루터도 마찬가지, 마르트도 마찬가지, 도코벨교도 마찬가지. 근데 무엇 무엇이 아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공과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루터 시절에 성공과 평화를 보장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교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뭐요, 칼 바르트, 그리고 그 1933년 그 독일에서는 히틀러였거든요. 여러분,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서를 얘기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아닌, 너희에게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히틀러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민족들이 오히려 잘, 뭐라 그럴까요? 독일 민족들의 영광을, 그 깃발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했다. 그 고백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처형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독일인들도 죽였어요. 하나님만 따라 바라보고 가자는 사람들, 칼 바르트도 모든 교수직을 다 잃고 스위스로 쫓겨나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똑같이 독립을 외치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고 했던 이유, 딴 게 아니라 교황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가자는 거예요. 실은 이 찬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도요, 아마 쉽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요즘 교회를 안 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 몸이 지금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몸과 몸이 여기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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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내 마음이 가 있다면, 그래서 가끔 이 찬양을 쓰는 찬양 인도자들의 멘트가 많이 달라요. 어떤 찬양 인도자들은 얘들아 제발 교회 좀 나와라는 의미로 이 찬양을 써요. 근데 그러면 이 찬양은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부를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내 성공과 내 평화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따라갑시다. 그 고백을 하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다윗이 나의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게 왜, 다윗이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가장 큰 잘못이 뭐였어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왕으로 생각하면 별로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당연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왕이면.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걸 나의 죄라고 고백해. 당연한 거죠. 왜요? 다윗에게는 나의 임금님이 따로 계셨거든요. 나의 주님이 따로 계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웃겨요. 다윗의 막 부하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윗이 말해요. 또 우리 주님께서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나는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는 노래들의 끝에는요, 거의 다 80% 이상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께 떠나갈 때 나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항상 들어가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 기다려달라는 고백이 항상 들어가요. 여러분, 그 고백을 다윗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나는 온전한, 여러분 생각, 중국만 해도 나는 천자라고 그러잖아. 나는 하늘에,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저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높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여러분 가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몰라도 되겠네. 근데 여기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중에 112편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2편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격이 4절을 보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임금님 하나님이랑 비슷하죠. 당연히 닮죠. 그리고 5절에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요. 누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심지어 남에게 구워주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실은 누가 이렇게 돈 좀 주면 나 뭐 합격시켜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안 했어.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잠깐 고민하셨죠? 잘했다 하셔야 돼요. 잘했어, 그래. 또 엄마, 나 있잖아, 나 뭐 하는데 실은 내 일 아닌데 내가 이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 주변에 사람 내가 좀 도와줬어. 엄마 그래서 우리 여행 좀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야이 잘했어. 가끔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세요. 성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준다고 했잖아. 못 줄 것 같아. 그럼 전 듣지도 않고 얘기해, 엄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또 도와줄 때 생기셨나 보다. 응, 엄마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45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윗이 더 노래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있었어요. 잠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은 예배도 교회에서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드린 이유도 그 찬양인단 혜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래서 왜? 당연히 되지. 옛날에도 그랬었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실은요, 예배도 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저 위도 좋지만 교회가 더 악기 같은 게 더 많이 세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려면 의자 다 옮겨야 되고요. 세팅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학생들이, 청년이, 저희가 노력할게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그 수영장도 아시지만 저거 되게 힘들어요. 저거 설치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이 다 저걸 해줬어요. 저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해야 돼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들 하려면 하루 정도 해두면 좀 따뜻해지거든요. 또 우리 또 대박 요소인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저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다닌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친구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애들이 서로 데려와요. 너무 이쁘죠? 피자는 항상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까지 저희가 여기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아이들 모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아, 참 이뻐요. 아이들이 참 이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저렇게 일주일 한 번씩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이걸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 마지막에 그래 쟤들은 멸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저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게요. 잠깐 흥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뉴스 보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돈으로 흥했던 분들, 권력으로 흥했던 분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실은 다윗이 이 시를 쭉 알파벳을 쓰고 쭉 쓰면서 이럴 수도 있죠. 야, 난 정말 시를 잘 써. 뭐 라임을 참 잘 맞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내가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 너무 많은데 그 알파벳에 맞춰 하나하나 쓰면서 마지막으로 쭉 쓰고 난데 맨 마지막 한 줄, 진짜 되게 중요한 줄이잖아요. 마지막 한 절에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나는 선택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하셨던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에 서겠다. 근데 누구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나. 누구나. 여러분 모두 다 이 축복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리 다윗의 고백을 배워갑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임금님이시다. 임금님이시면 순종하며 살아야죠. 임금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니까. 이번 한 주 와 정말 이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저는 문 열고 나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문 열면 갑자기 이렇게 뭐 갑자기 사막도 가고 막 그 북극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요즘 그런 느낌 아니세요? 나가자마자 사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문 열고 들어가면 다시 그저 얼로 들어가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만화 속을 살고 있어요. 요즘에 매일 만화 속을 살고 있는데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더운 거 싫어요. 그 막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을 내는 저를 보는 거죠. 아, 쟤도 덥겠다. 나도 덥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은 땡땡땡이시다. 하나님이 임금님이시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에 섭시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찬양단 나와주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고요.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했나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셨던 말들. 그 말들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찬양 짧죠? 그죠? 오늘도 몇번 반복할 건데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왜 댓글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나왔는지가 느껴질 거예요.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짜증나잖아. 막 더워서 콕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선택해 주세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신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셨는데 붙잡아 주셨는데 다윗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나 임금님이신 그 임금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노라고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 직장에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들이 되게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그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 이익만, 내 선택만, 내 경험만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 교회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고 용서해주셨다고. 예, 그는 알았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무너지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임금님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수도 없이 노래를 불렀지만 시편 145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임금님, 나의 주인님. 그랬었네요. 루터도 그랬고 칼 바르트도 그랬고 독일의 고백교회들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네요.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네요. 품어주는 길을 선택했네요.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네요.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십자가의 길이게 그 길을 갔네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편하고 쉬웠던 길을 갔던 이들은 기억되지 않지만, 때로 아프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이들은 지금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고 있네요.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매일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매일마다 묻고 또 묻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왔던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감사한 것 뿐이네요. 무너지지 않았네요. 아니, 오히려 굳게 섰네요. 자랑할 일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훌륭한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네요.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 알려주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세상은 돈을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한 데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예물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이번 주에도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신답니다. 또 우리 현아 주님 아시죠? 또 우리 아프고 힘든 이들 주님 아시죠?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든 짓눌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뜨거운 여름, 근데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뜨거운 여름에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네요. 하나님, 주변을 오히려 돌아보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셔서 은혜가 삶이 되어 그 사랑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뜨거운 여름 은혜로 살겠노라고 임금님이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